11월 24일에 코로나19 집계를 정리해드립니다. 오전 9시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969만 841명. 누적 사망자는 140만 5,277명입니다. 국가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러시아 순으로 많습니다. 국가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 순으로 많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278만 938명, 누적 사망자는 26만 3,79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7만 2,30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72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주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에 어제인 23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환자는 40만 6220명, 누적 사망자는 86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환자는 182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8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44836명, 신규 191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5,973명, 누적 사망자는 656명입니다. 22일에서 23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18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5,203명, 누적 사망자는 48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7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컵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5,437명. 만 누적 사망자는 48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2명,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코로나19 집계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